선생님들 안녕하세요, 옹입니다. 오늘은 여기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바로 원사 만두집이라고 수제 만두랑 수제 칼국수를 운영하시는 곳인데 바로 한번 비오는 날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여기 안녕하세요. 제가 아까 전화 드렸었는데. 안녕하세요. 네, 그 전에는 네, 나가겠습니다. 와, 분위기 너무 좋다. 와, 맛있겠다. 여러분 다 멋있죠? 국내산. 사장님, 저 그러면요, 고희만두, 김치만두, 군만두, 콩칼국수랑 라면, 그리고 냉콩국수 네, 후딱 먹고 나가겠습니다. 제가 진짜 어렸을 때만 봤던 그 배달 그 철가방인가? 그걸로 이제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가시네. 여기 그리고 이제 송파구에서 여기서 이제 25년을 네, 운영을 하셨다고 저 들었거든요. 어? 저랑 동갑이네. 사장님 여기 25년 된 거 맞나요? 그러면 1997년에 시작하신 거예요? 96년? 아, 나보다 한 살 많구나. 오, 나온다. 이게 고기만두, 김치만두, 사장님. 와, 대박. 와, 군만두가 대박이다. 와. 아유, 김치 감사합니다. 아, 김치 맛있겠다. 군만두가 진짜 예술이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와, 칼국수 대박. 아, 콩국수? 와. 아. 만두 피도 되게 얇고. 진짜 만두 단무지 먹는 게 너무 좋아. 군만두도 하나? 아, 맛있다. 간장 쭉 띄워서. 우와, 이 라면이 좀 신기해요. 약간 참깨라면처럼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칼국수부터. 칼국수에 애호박이 들어가야지. 면도 좀 얇아요. 그쵸? 제가 늘 먹던 칼국수보다는 면이 좀 얇고 부드러워요. 다른 데는 쫄깃하다면 여기는 그냥 좀 부드러워요. 김치랑 여긴 멸치 느낌보단 바지락 느낌이 좀 있는데? 면도. 면. 맛있다. 고기랑 김치랑 같이. 와, 진짜 비 오는 날 딱이다. 라면이 신기하다. 라면에 따로 고춧가루랑 김가루랑 깨를 좀 넣어주신 것 같아요. 라면 맛이 좀 신기해요. 네, 매니저님 식사하고 계세요.
와. 속 꽉 찬 거 보소. 콩국수에는 설탕, 아 소금 간 좀 해서. 여긴 콩국수도 면발이 그 칼국수 면이랑 똑같아요. 사장님이 이것도 직접 면 뽑으셔서. 이거 보세요. 와, 고소하다. 이거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느껴진다. 맛있다. 아니 이것을 맛있다. 아 맥도날드 선생님 그거 전에 이것도 착 적셔서. 김치 안 매워요. 아, 그만 더 김치 올리고. 이것도 이거 고기만 딱 칼국수에 빠뜨려서 으깨줘. 하, 이거지 으깨서 거의 만둣국 저리 가라. 콩국수에는 뭐랑 뭐가 맛있을까? 콩국수에는 김치냐 단무지냐. 김치 더럽히면 안 되니까. 단무지랑도 한번 먹어볼게요. 김치, 김치. 단무지가 씹히네. 그 맛이. 콩국수의 그 고소함이. 이 새끼를 아시죠, 이거? 콩국수. 콩국수에 고소함을 더해서. 아, 떡만둣국도 맛있겠다. 아, 시간이. 시간이 없어요. 9시까지야.
아, 끈하다. 근데 콩국수 국물도 다 드시나?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콩국을 그 물병에 담아서 여름에 다니시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거 혹시 다이어트 식품이에요? 밥밤. 이거 먹고 저 주문하려고 했는데 9시여서 아쉽지만,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여기 원산만두 25년 된 진짜 만두 맛집이고요. 만두 드실 때 꼭 이제 칼국수나 콩국수나 라면도 같이 드시면 더 맛있으니까 포장도 되니 맛있게 행복한 식사 하시길 바랄게요. 안녕. 아, 그리고 그 뭐냐, 제가 떡볶이랑 명랑핫도그 시켰거든요. 그거 차 안에서 먹자. 계산하겠습니다. 아유, 잘 먹었습니다. 깨끗이 먹었다. 따라따라따. 과연 이거는 어떤 먹방이었을까? 오늘의 썸네일. 웅이는 무엇을 먹었을까?